이렇게까진 바라지도 않는다. 요즘 체력 단련엔 힘을 쓰고 있는 게냐? 책임지고 잘돼가고 잘돼가고 있긴 한 거요. 오랜 시간 흘리신 땀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메달 없어도 괜찮아요. 뭐 시원하게 역량을 풀고 오십시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이 정말 힘내서 여태까지 흘렸던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게 정말 금메달 다들 목에 걸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열흘 동안 목이 터져라 응원하고 있을게요. 우리 양학선 선수 팀틀 반드시 금메달 딸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하나의 정성으로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화이팅 하시고 역도의 장미란 선수를 팬이거든요. 또 금메달 따시길 바라겠고 대한민국의 올림픽 국가대표 여러분 정말 화이팅입니다. 국가대표분들이 이번 런던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시고 웃으셔야 저희 영화도 잘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국가대표 선수들 화이팅! 나는 왕이로소이다 화이팅! 왕이로소이다 화이팅! 국가대표 선수들 화이팅! 대한민국 선수들 화이팅! 우리가 알던 세종은 세종이 아니었다. 나는 왕이 되기 싫다. 나는 왕이 되기 싫단 말이다. 하루 아침에 뒤바뀐 기막힌 운명. 세종의 진실이 밝혀진다. 정말 환장. 나는 왕이로 서이다. 8월 대개봉.